기존에 넘버가 두개 있어요? 예, 있어요. 5톤짜리 하나하고 하나는 개별이고 하나는 개별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 일반 화물이에요? 예. 일반 화물 쪽에 붙여도 되죠, 넘버를. 그 사장님한테 한번 확인 한번 더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반 하...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어제 그 통화했었던 사람인데요. 네. 좀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네네. 하는데. 그, 저희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 두 개의 법인인데, 한개 법인이 그 노란 넘버가 두 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개별 화물도 하나가 있고 해서. 3.5톤을 저희가 차를 이제 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개별 화물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노란 넘버를 이제 달고 영업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인터넷 또 찾아보니까, 저희가 일반 화물 그 운송 이게 이제 등록이 돼 있으니, 그냥 3.5톤도 노란 넘버 일반 화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지 해가지고요. 기존에 넘버가 두개 있어요? 예, 있어요. 5톤짜리 하나하고 하나는 개별이고 하나는 개별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 일반 화물이에요? 예. 일반 화물 쪽에 붙여도 되죠, 넘버를. 그 사장님한테 한번 확인 한번 더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반 화물로 그냥 노란 넘버 사가지고 차 3.5톤 냉탑 사가지고 붙여서 영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네, 저희 그렇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예. 허가권이 각각 틀린 거예요. 개별 화물 허가권이 따로 있고 일반 화물 허가권이 따로 있어요. 개별은 증차를 못하는 거고, 뭐 개인이 하나 보유하듯이 하나만 보유하거나, 법인이 하나만 보유하듯이 하나만 보유. 근데 일반 화물 허가권이 있으면 거기다가 증차를 할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차 요건 이제 진행할 거고요. 예. 만약에 진행하고 이제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